푹푹 찌는 찜통더위 속에 물과 얼음이 가득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물놀이장에 뛰어드는 아이들. 4시간마다 뿌려지는 물대포는 올해 축제 때만 볼 수 있는 진기한 광경입니다. 얼음 조각을 길게 이어 붙여 만든 볼링장. 던진 공이 얼음 밖으로 벗어나도 제대로 맞을 때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40분 수영하고 20분 쉬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무료 체험도 많고 유료도 있었지만 애들하고 체험하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만족해요. 바깥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얼음 동굴. 아이들은 얼음을 만지며 밖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얼음 조격장은 단연 인기입니다. 얼음 조각들이 가득한 곳에 발을 담그니 더위는커녕 오싹할 정도의 시원함도 몰려옵니다. 오늘 물놀이장 왔는데 발을 얼음에 담그고 물놀이도 해서 좋아요. 한쪽에선 유튜브 스타 어썸하은의 공연에 이어 마을 주민들로 이뤄진 공연팀의 난타 등 다양한 공연도 큰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가족사랑 아이스 축제는 올해 4회째로 지난해와는 달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아이스 챌린지 존과 힐링 존, 그리고 아이스 공방이라는 3개 체험 부스에서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선을 보였습니다. 얼음 동굴과 얼음 조격장, 그런 다양한 체험 행사를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이스 챌린지 존에서는 아이스 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물과 얼음이 가득한 축제와 놀이의 현장에서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TV 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